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해 버렸다. 하나님을 오해해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죄가 많은 곳에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시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약속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오해해 버린다?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이라고. 그래서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께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이브에게 전적으로 100%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자유선택권을 100%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것을 그러면 그게 자유를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말라는 말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따먹고 싶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인간을 유도를 해서 결국 자, 따먹게 된다. 따먹게 된다는 말은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이미 떠났다. 부부 사이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부부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라는 자격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자격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됩니까? 지식 외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생각은 전체로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안다. 모르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오류예요.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야만 하나님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뭐는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기도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알면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이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무엇을 모르는 생각입니까? 무엇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생각이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는 말은 뭐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별로 관심이 없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력 좋다. 그러면 그 실력에 사랑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실력 그러면 학력밖에 없어요. 뭐 사랑은 쳐주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엄마나 할머니가 할 일이고 우리 훌륭한 사람들은 그 사랑은 그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 돼? 실력, 지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제일주의.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 라는 것은 지식 제일주의의 사상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 나무는 뭐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거를, 그래서 사랑 제일주의 또는 생명 제일주의입니다. 그 생명 안에는 모든 지식이 그 생명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도 뭐예요? 다 이미 그 생명 속에, 그 사랑 속에 지식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지식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식은 지식으로서 끝나는 거지, 지식으로 유전자를 조절할 수는 없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생명 에너지. 그래서 지혜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알지, 지식 지자입니다. 지식 지자. 아시겠죠? 지혜 할 때는 글자가 어떻게 돼요? 이 같은 자를 안 씁니다. 지혜 할 때는. 네. 지혜 할 때는, 네. 이게 무슨 자예요? 왈. 아, 왈이요. 왈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왈이란 건 뭐예요? 말씀이란 겁니다.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 한자 멋있죠, 그렇죠? 예, 네, 정말 멋있죠. 그래서 지혜, 해는 은혜할 때 그 해점다. 그래서 지식은 그냥 내가 배우는 거야. 그러나 지혜는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큰 쓰나미 그 동남아 지역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어도 누구는 안 죽었대요? 동물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왜? 다 오기 전에 뭐예요? 도망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이 인 성분이나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뼈 먹으라고 하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이 돼야 돼. 뭐 학력 배운 게 많다고 폼 잡는 인간이 되지 말고 아무리 그런 학력이 많아도 그 지식을 엉뚱한 데 사용하면 원자 폭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사단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게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몰랐도 모르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알게 되고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사람이라.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여기에 선과 악을 알 줄을 선과 악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 네? 선 그리고 악. 자, 선, 악. 하나님도 선과 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은 뭐예요? 무엇과 무엇이,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악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망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은 저거 그대로 하나님과 같을까요?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은,
지식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아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고, 내가 명령하는데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안 지켰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명령했는데 내 말 안 들었다. 그러면 그게 악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입니다. 아시가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을 거역했다. 지키지 않았다. 그게 악이죠. 그런데 법은 뭐 교통법도 있고 뭐 세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도덕률을 잘 안 지켰다. 인사를 안 했다. 그것도 악하다 이게. 그래서 인사하면 착하고 인사 안 하면 악하다. 나이 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사하기 싫어도 벌 받을까 봐 인사하면 그건 무조건 착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이에요. 그러나 인사하기 싫은데 내가 뭐 존경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벌 받을까봐 누가 나보고 악하다 그럴까봐 인사를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야. 위선이야. 그러면 하나님 쪽에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스트레스. 사망이야.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기도를 나간다. 죽으나 사나. 그것은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강의를 진실과 사실의 차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라는 사실의 기준으로 착하냐, 악하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따먹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지. 그 죄의 결과가 결국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사실대로 하면 그냥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로 결정돼.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 안 따먹었어. 전 안 따먹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착한 거야.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이 위선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추구하는 대신에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이브가 와, 우리도 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박사학위를 따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게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권위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기 이제 탐심이란 것이 발동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나도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탐심이야. 아시겠죠? 네. 저게 이제 결정적인 마음의 죄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선택의 자유를 안 줬다면 이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그 과일을 따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년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충분히 못 먹게 하죠. 할 수 있죠. 하나님 무슨 바보예요? 그러나 저걸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참 심각한 얘기예요. 저걸 따먹으면 뭐예요? 저거를 따먹으면 따먹게 되면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뭐예요? 이게 진짜 끊어지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따먹는 것을 그리고 따먹고 죽는 것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요. 네. 그만큼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하시는 분이라고요. 인간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손 딱 대면 끝나요. 그렇죠? 딱 지 몰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 돼요. 그러고 뭐예요? 30분 동안 손 들고 꿀 안고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단으로서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선택의 자유를 줘놓으면 너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뭐예요? 너무 쉬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야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사단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너무 힘들 텐데. 그냥 뭐예요? 손 딱 때리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뭐 원산 폭격 알아요? 벌써? 벌써. 다시 또 그럴래 안 그럴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배로 벌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단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게 타당한 방법 같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봐야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진짜 순수한 진심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될 수는 없다 이거야. 자꾸 그렇게 벌 주고 혼내고 할수록 그렇게 관계를 맺어놓으면 날이 갈수록 인간은 자꾸 더 뭐예요? 위선적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그 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차이점, 사단과 하나님의 그 생각의 차이, 그거예요. 사단은 조건적인 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또 따먹으면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릴 텐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그 모습을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 제가 결국은 따먹었구나. 예. 네. 하나님이 인간이 그 저거 따먹을 거란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알았죠. 예.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는데 그리고 따먹을 거고 따먹으면 죽을 거고 생명을 잃을 거고 나중에 결국 스트레스 받고 조건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 받으면 유전자 꺼져가지고 병나서 죽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럼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만큼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안 맞아. 이거는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알고 어떻게 했어요? 조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인간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유 선택권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을 것이다. 자기를 떠나는 것을 선택해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선택할 때 영원히 함께 살도록 선택을 했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고방식은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바보 같은 하나님이야. 그걸 알면 아예 인간을 만들지, 뭐요? 말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모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았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다?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할 일 없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 자, 하나님은 인간도 존재하고 자기도 존재해야지. 자기 혼자만 달랑 존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게 해놓고 다 떠나버리면 자기도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십자가요. 죄들 죽는 거, 인간들이 죽는 거를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면 돼? 내가 인간으로 와서
쟤네들 대신 죽어주고, 쟤네들을 뭐요?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이 죽으시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계획은 언제 짜놔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곧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다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 결국 인간이 사단한테 속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럴 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인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대신 죽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 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요? 인간으로 와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그건 안 죽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네. 여러분. 여러분, 이 전기 죽일 수 있어요? 네? 전기 죽이려면 뭐 때려 부셔야 돼? 발전소 때려 부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생명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사랑이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진 존재로 오셔야 돼. 그래서 벌써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대신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빚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대신 갚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했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조건적 사랑, 곧 사망을 선택한 그 사망의 대가로 우리가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 죽음을 본인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게 되어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곧 창세 전에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는데, 그 우리라는 존재는 창조해 놓으면 어떻게 될 거라? 어떻게 될 거라? 거룩하지 않고 흠이 뭐요? 있게 될 것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얘들은 결국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되기를. 그건 뭐예요? 악하게 된다는 얘기야. 즉 조건적으로 변질될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거룩하고 그렇게 흠이 생기고 더러워진 인간을 다시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없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하사. 뭐 하기로 예정했어요?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된 더러워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흠 없게 하려고. 거룩하게,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하사. 예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 아직도 이상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상구가 태어날 것, 오영훈이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이미 이상구를, 오영훈이를, 이미 생겨 있는 뭐요? 이미 더러워져 있는 우리를 또는 흠이 생겨버린 우리를 아무런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흠이 없게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서 그 포로로 노예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맑은 물로 씻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하여 무조건하고 뭐예요? 예, 구원해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흠 없게 거룩하게 하게 되도록. 우리가 착해지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구원 먼저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선구원입니다. 우리는 자꾸, 먼저 착해야 뭐예요? 후구원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구원해 놓고 선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아들이 조폭에게 납치를 당해서 조폭 사회에서 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드디어 그걸 발견하고, 아들이 조폭이 돼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조폭한테 뭐요? 몸값을 지불하고 아들을 구원해내야 돼. 네.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지금 조폭으로 살아가지고 애가 지금 형편없이 돼 있는데 좀 착해지면 내가 몸값을 지불하겠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뭐예요? 몸값 지불하고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몸값을 지불했는데 이 아들 조폭이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몸값을 무조건 지불했을 리가 없는데 그거를 믿지를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놈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몸값부터 지불하셨을까 진짜로? 왜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될 자격이 뭐예요? 없는 거야, 내가 나를 봐도.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같은 놈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보면 야, 저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는 저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인간들을 자꾸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인간이 이미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도록 어떻게 예정했습니다.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예정한 대로 예수님은 와서 실제로 뭐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예정해 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갈 거냐 안 갔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 좀 허들 말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병이 낫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한 행동을 뭐 자선사업을 한 일도 없고 아무 가치도 뭐예요? 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미 뭐예요? 해 놓으셨다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유전자 켜지게 돼 있다고. 네. 유전자 켜지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어. 아, 복권을 샀는데, 여러분, 당첨이 됐어. 돈은 6개월 이후에 입금이 돼. 내 구자로. 그럼 지금은 돈이 없어서 쪼달려? 쪼달려도 기뻐 안 기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인생은 쪼달려! 쪼달려. 뭐 부족한 게 많아. 지금 병도 안 낫고 있고, 아프고, 응? 그렇지만은, 복권은 이미 당첨되어, 뭐요? 있다고. 네. 그 당첨되어 있다, 진짜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아도 훨씬 더 뭐요? 견디기가 쉽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 이겁니다. 믿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도, 예, 교회에 뭐 한 발짝도 들어놓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뭐예요? 여러분을 다시 흠이 없고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게 희생을 시켜서 이미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 놓으셨다. 이거는 복권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왜? 복권 당첨은 어쩌다가 지금 6개월 후에 돈이 나올 텐데, 한 3개월쯤 가가지고, 아, 그때 이거 번호를 잘못 읽었다! 어? 이래가지고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권 당첨 돈 입금될 때까지는 항상 뭐요? 조마조마 해. 텔레비에서 발표를 했어도. 그러나,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복권 당첨만 해도 이게 다시 취소될 가능성은 항상 있어. 그러나,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 이거는 확실한 거야. 확실해야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아. 뭐,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 하고, 고통이 와도 참아나가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뭐예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뭐예요?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이거는 성경이 뭐를 가르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요. 그래가지고는 그 고통,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가 도착할 곳은 어디야?
하늘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이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결국 그 남은 자씨도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러다가 제 얘기를 듣고 그렇네 정말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와, 그렇게 돼 있었구나. 이미 시민권은 발급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미국 갈 때, 그때도 이제, 그때는 미국 영주권이죠. 영주권. 영주권. 그래서 이제 한국서 수속하는 거야. 이민 수속을. 영주권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 비행기가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니까 하와이를 들러서 거기서 기름 다시 넣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 대사관은 또 너무 뭐 미미하고 시체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국 대사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와이를 가라. 그러면 너의 영주권은 이미 하와이 이민국에 가면 발급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뭐예요? 믿고 갔다고. 발급돼 있을게, 안 있을게? 발급돼 있어. 그래서 하와이 공항, 호놀룰루 공항에 탁 내리니까 막, 이거는 천국이야! 야, 이 나라 영주권이 이미 발급되어 있을까? 진짜로? 그래서 탁 가니까 영주권 탁 주더라고. 그거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보다 더 신용할 만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민권. 이건 영주권 건너뛰고 시민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발급되어 뭐요? 있습니다. 아시죠? 가면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걸 아셔야 돼. 네. 그래서 걱정 마세요, 현주 씨. 네. 이게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랑의 가르침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이야. 이거를 내가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현실이 힘들지라도 그 현실을 더 쉽게 견딜 수 있고 여러분이 병이 나서 있어도 더 쉽게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치유가 안 될지라도 뭐예요? 이미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